김영훈 선수와 브라크 하샤시 선수의 대결 이제 3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7전 4선 승제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죠. 그렇죠. 자, 김영훈 선수 초구 공략합니다. 3, 4, 9의 초구 배치. 아, 준비 잘 됐어요. 네. 초구 득점에 성공. 일단 안 좋은 버릇이 없습니다. 일단 네. 공을 치는데 정말 좋지 않은 행동들이 없어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네. 네.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확실히 2세트를 지금 먼저 이겼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편해서 네. 스트로크 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편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10대 선수들은 우리 김기혁 해설위원이 이제 지금도 이제 1부 토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김기혁 해설위원이 10대 때 당구 배울 때와 지금 이 김영호 선수가 당구 배울 때의 환경은 정말 많이 차이죠. 많이 다르죠. 저가 배울 때는 정말 당구라는 게 좀 인식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지금은 인식도 좋아지고. 빠졌네요.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커서 뭐 먹고 살래? 근데 당구를 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네, PBA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는. 직업군으로서 또 네. 프로 당구를 꿈꾸는 선수들이 많아졌고 네. 특히 이제 여자 선수들의 경우는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럼요. 지금 정말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샤 씨. 아, 빗겨치기 대전 회전력을 잘 살려줬어요. 진로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와. 지금 회전력 살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 저 기울기에서 회전력을 잘 살려서 각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뒤돌리기를 얇은 두께로 반대쪽 코너로 해내네요. 네, 이걸 해내는 브라카샤 씨. 지금도 약간 좀 자세가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 스트롱 느낌을 살려줍니다. 지금 브릿지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 네. 이거를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세트 게임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거를 좀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 자, 이번에는 앞돌리기 짧게. 네. 살짝 길어 보이죠? 네. 자, 지금도 회전력을 좀 더 사용을 했어야 각도 형성에는 문제가 없었을 건데 회전력이 약간 좀 빠졌어요. 네. 두께 당점 조합에서 좀 완벽하지 못했었군요. 네. 자, 그러면서 김영호 선수에게 3뱅크 기회가 왔습니다. 코너 출발에 3뱅크. 자, 요거 약간 길었는데 득점 안 됐습니다. 자, 2대2 동점 3세트 초반. 확실히 3뱅크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득점이 되고 안 되고. 자, 옆돌리기를 지금 3쿠션 혹은 5쿠션인데 지금은 네, 5쿠션입니다. 5쿠션으로. 네. 아, 괜찮아요. 좋습니다. 3대1로 앞서갑니다. 사이그라운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이 트리키에 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 걸 보면 네. 트리키에도 그 당구 문화에서 뭔가 좀 차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트리키에도 당구 강국이죠. 네. 지금. 네. 신성 하샤시 선수. 대한민국의 신성 김영원 선수와 대결하고 네. 있습니다. 네. 횡단 더블 쿠션인데 횡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회전량. 오, 지금 비켜치기를 비켜치기. 네, 길게 갔네요. 네. 아, 성공. 좋네요. 연속 득점 4대2로 하샤시가 앞서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네, 오른쪽 당점에 이제 비켜치기를 좀 시도했네요. 네. 네. 자, 초클로가 몸을 쓰는 건가요? 몸을 쓸 수 있죠. 네. 이번에는 네, 옆돌리기 대전. 대회전. 네. 당점을 살짝 낮췄군요. 강력하게. 키스가 빠진다고 하면 거의 득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득점 됐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흰볼 뒤에 하샤 씨의 볼이 숨었어요. 네. 요럴 때는 선택지가 줄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하얀 공을 맞춰야 되는데. 네. 아, 난감합니다. 아, 지금 두 뱅크를 치기에도 회전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럴 때 초심자들은 이 미스큐 탁 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부담이 되면 미스큐가 나오죠. 네. 네. 일단은 뭐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투뱅크로. 일단 여기서도 아, 투뱅크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잘 맞으면 득점 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자. 네, 앞돌리 길게. 좋아요. 아, 그런데 안 맞았어요. 득점이 안 됐어도 이거는 와. 뭐 박수를 받을 만한 네. 공격이에요. 이렇게 화면에서 볼 때에는 뭐 득점이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아, 득점이 안 됐지만 잘 쳤습니다. 네. 네. 아,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네.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세이프티까지 해놨어요.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어? 놓쳤습니다, 하샤시. 좀 두 세트를 빼앗기고 나서 약간 좀 급해진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뱅크샷을 정말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네, 한 쿠션 더 보고 지금 시도를 한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일적과 좀 얇게 맞았기 때문에 키스가 난 걸로 보이고요. 자, 큐 내려놓고 뱅크샷 시도하죠. 네, 되돌아오기 원뱅크. 강하게 칠 필요 없습니다, 이 공. 좀 강하게 치지 않았네. 지금 키스가 좀 불안했나 봐요. 근데 이 공은 막상 쳐보면 키스가 안 납니다. 네. 네. 지금 시사 각도가 키스가 안 나는 각도예요. 김영우 선수가 단기간에 굉장히 진짜 콩나물 자라듯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완이 되면 더 무서워지겠죠. 아,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도 무서운데. 네. 자, 하샤시. 네, 리버스. 투뱅크 아, 혹은. 투뱅크. 네. 네. 투뱅크. 아, 두껍게. 두껍게 맞고 말았어요. 네. 나란히 공타. 자, 지금도 보이는 각도 내에서 회전량을 조절했는데 회전량이 좀 많았고요.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정말 잘 칠 거예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7살, 16살 한 살 차이 10대 선수들이니까 앞으로 당구 인생은 그야말로 창창합니다. 네.
아, 원뱅크. 네, 접시 형식으로 되돌아오기인데 지금도 분리가 좀 크게 되면서 좀 짧아졌죠. 지금도 역회전을 많이 주고 가기 때문에 더 앞쪽을 찍어야 돼요. 네. 그런데 좀 분리를 시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더 뒤쪽을 찍어서 이런 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단장창으로 좋습니다. 하샤씨는 이번 세트를 만약에 내주게 되면 어렵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정말 힘들어지는 네, 거죠. 물론 뭐 7전 4선 승제 뭐 결승전 경기에서 네. 과거에 강동국 선수가 3세트 내주고 4세트를 네. 따내면서 우승했던 그런 기억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게또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돌리기. 일단 나이가 좀 네. 젊기 때문에 그런 좀 분위기에 휩쓸려 갈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세트를 좀 따내야 뭔가 좀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박빙으로 진행이 됐고 득점이 됐습니다. 7대 2로 앞서 나가는 하샤시. 비껴치기 짧은 코스입니다. 오, 생각보다 어떻게 너무 얇은데요? 바로 자리로 가는데요. 네. 짧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얇은 두께를 원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얇은 두께를 원한 건 아닌데 또 회전력까지 지금 많이 작용을 하는 지금 구간이라서 네, 수구가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자, 뱅크샷 시도합니다. 살짝 긴각 출발인데. 네, 이 정도는 뭐 긴각이어도 거의 뭐, 괜찮겠죠? 네. 네. 오, 아, 좋아요. 성공. 정확합니다. 네, 지금도 뭐한55 정도 출발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30. 원 쿠션 한 30. 30한2 정도. 네. 그래서 한20몇 정도를 친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래 돌리기. 안으로 돌리기인가요? 안으로 안으로, 네 네. 아, 더블 장장단으로 쿠션이네요. 더블 쿠션 시도 성공. 아,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나요? 저 옆돌리기가 있는데, 네. 지금 안으로 더블 쿠션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김기혁 해설위원이 저기서 뛰었더라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네. 김영원 선수와는 조금 차이가 좀 있네요. 김영원 선수가 연습량이 좀더 저보다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연습 네. 많이 하셨다면서요? 저도 많이 했는데 저보다 더한것 같아요. 자, 빨간 볼 공략. 네. 성공. 정말 득점이 한번 되니까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튀르키예와 대한민국 신성들의 대결이거든요. 네. 샛별들의 대결. 반짝반짝거리는 이 샛별들이 이번 대회 과연 태양이 될수 있을지.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될 텐데 여기서 올라간 선수는 강동국 마르티네스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자, 비껴치기를 치려고 하는데 약간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최대한 스트로크 많이 살려줬고. 자, 여기서 와. 네, 좋아요. 자, 지금도 수구에 탄력을 좀 약간 붙여놨어요. 여기서 살려줬죠. 점이 되고 살짝 웃는데 이렇게 쉬운 공이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걸 왜 내가 생각했을까? 자, 옆돌리기인가요? 네. 빨간 볼은 이렇게 빼고
아, 이거 짧아요. 지금 옆돌리기도 있었고 넣어치기도 있었거든요. 네. 자, 욕심을 버리고 지금 1점짜리를 선택을 했는데 네,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시합하면서 실수합니다. 네. 자, 이 옆돌리기 두께가 얇아서 지금 끌림이 네. 네, 덜한 거죠. 지금 두께는 저게 맞고 그렇죠. 키스를 빼야 되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더 끌림을 많이 끌었어야 되는데 네, 미스를 했습니다. 자, 단단장. 아, 단단장으로 가는데 오, 이거 놓쳤어요. 정말 잘 쳤는데요. 네. 자, 하샤시. 자, 강하게. 아, 네. 투쿠션 위치가 저는 득점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7대7 동점. 자, 그리고 이게 옆돌리기가 가능한가요? 네, 옆돌리기가 지금 긴 코스로 길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깊게 들어갔는데요. 아, 코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네요. 네. 기간에 정말 급성장한 김영훈 선수. 네, 아 정말 다음 시합 때는 어떤 또 얼만큼 늘어서 왔을지. 네, 김기혁 해설위원과 좀 만났으면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네, 피하고 싶군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요? 네. 네, 원백 걸어치기입니다. 원백 걸어치. 오, 좀 생각보다 좀 얇게 걸렸어요. 네, 넘어갑니다. 노란 볼은 코너 쪽으로 갔는데요. 네, 확실히 2점제라는 제도가 지금같이 좀 실수를 하면은 2점제가 좀 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네. 네. 지금 빨간 볼을 옆돌리기 대회전이죠. 네. 네. 자, 일단은 키스 제거 잘했고요. 확률 높은 옆돌리기 대회전. 김영원 선수가 정말 게임 운영을 잘합니다. 네, 일단은 좀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지금 단 쿠션을 태워서 일단 밀접골을 좀 내려보냈고요. 자, 빨간 볼 쪽 가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볼을 비껴치기 혹은 투뱅크인데요. 투뱅크입니다. 자전량을 약간 좀 빼줘야 돼요. 지금 두께. 네, 심사숙고해서 잘 쳤는데 생각보다는 좀 두꺼웠습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 각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아깝네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당점이 들어갔고. 네. 지금 다 좀 더 얇은 두께였어야 득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비껴치기. 단장장으로. 네. 성공. 8대8 동점. 아, 스코어만 놓고 본다면 팽팽하고. 네. 지금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또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3세트입니다. 네. 8이닝에 8대8. 네, 888입니다. 에버리지는 딱 1점인 거죠? 네. 지금 옆돌리기 아닌 비껴치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 두꺼운 두께로 회전력을 괜찮. 네, 잘 네. 살려줬죠. 성공. 9대 8로 앞서 나가는 브라크 하샤시. 아마 이 하샤시 선수도 이 튀르키예 대 선배들. 거의 아버지 같은 선배들의 영향을 좀 받았을 텐데요. 그렇죠. 오늘 사이그너와 이제 초클루 지난 시즌 개막전과 최종전을 우승으로 장식했던 자, 두 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하고 있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자, 짧은가요? 네, 조금 짧죠.
분명히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뱅크샷 같은 경우에. 네네. 그때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요. 아, 지금 뱅크샷? 아직까지는 좀 뱅크샷이 네. 낯설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전쟁이 났을 때 그 뭐 권총 가지고 나서고 있는 선수들인데 네. 뭐 기관총까지 준비가 된다면 그렇죠. 저희가 뭔 얘기죠? 드래그 동점. 네, 지금 옆돌리기 두건두께로 키스를 제거를 해놓고요. 네. 네, 짧은 코스로. 앞으로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 뭐 두 명 다 이 PB투어의 뭐 그야말로 이제 람보가 될 선수들입니다. 네. 옛날 영화입니다. 네, 람보 좋네요. 네, 엎돌리기 대전. 자, 일단은 길게 해놨는데 여기서 키스가 빠졌어요. 아, 짧으네요. 9대9 동점 아주 사이좋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끌어놓고 키스가 접전으로 빠졌기 때문에 득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생각보다 많이 좀 짧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네. 아,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상대방 못 쳐라 못 쳐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또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네. 젊은 선수들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 이것마저도 좀 기네요. 그렇습니다. 키스가 났습니다. 자, 9대9 동점 10이닝에 접어들었어요. 3세트 경기. 아, 넣어치기 약간만 끌어주면 되거든요. 원뱅크 넣어치기. 자, 이런 공은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좋습니다. 일단 끌어주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김규 캐슬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네. 좀 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분리라는 게 네. 강하다고 분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네. 오히려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주면 저렇게 준 당점이 네.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왠지 좀 강하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강하면 좀 더 분리할 수 있어요. 네. 아, 분리가 아니라 분리할 수 있다. 네, 분리. 네.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코너로 갑니다. 오, 지금 이거 길 수 있어요. 길어요. 야, 뭔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공 괜찮았는데. 네. 아,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마저 괜찮아요. 자, 10대 소년들의 대결. 네, 이 불안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자, 옆돌리기 김영원. 오! 오! 이것도 길었어요. 자, 확실히 지금 박찬 캐스터가 10대들의 대결을 하겠는데 네. 10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요즘 뭐 학부모들은 말도 붙이기 어려운 나이대 아닙니까? 맞아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고 있는 선수들인데 네. 자, 이렇게 차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껴치기. 아~ 네. 생각보다 좀 얇은데요. 네. 네. 자, 3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는 하샤시. 자, 하샤시 표정 보고는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멀리 있는 볼을 맞춰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긴 했죠. 그렇죠. 지금 일단은 얇은 두께였는데. 아,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될 때는 좀 두께가 이렇게 미스를 합니다. 네, 자 지금 큐 내려놓고 네, 3뱅크예요. 네. 일단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직접 3뱅크를 좀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상단 상으로 우와 아 얇았습니다. 자 3세트 어렵네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클러치 상황인데 네. 두 선수가 지금 공 타이밍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살짝 네 길었습니다. 아 참 뱅크샷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방금 전 이닝과 같은 비켜치기 나왔어요. 전 이닝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좋습니다. 네 비켜치기. 아. 오.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샷이 이번 주 내내 아주 견고한 플레이를 펼쳐왔는데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그리고 득점 되겠구나 싶은 물론 뭐 이 배치기도 이제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배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거죠. 네. 네. 사실 이 정도 배치에서 이전까지 굉장히 견고한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자 근데 돕니다. 키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지금 진행 방향이 비슷해요. 자, 비슷하게 가는데요. 노란 공인데 조금 노란 빠릅니다. 저 와. 아 재밌네요. 자 지금도 두꺼웠어요. 일정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키스를 못 뺐는데. 네. 키스가 났는데 지금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노란 공과 흰 공이 레이스를 펼쳤거든요. 네. 아 이거 좀 이 정도면 칼루이스와 벤조슨 생각납니다. 그거 88 올림픽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득점됐습니다. 네. 야 지금도 욕심을 버리고 1점짜리로 득점에 성공을 시켰어요. 되돌리기. 10대9로 하샤시가 한 점 앞서갑니다. 네, 되돌리기 대전 혹은 아까처럼 감아서 직접 가능합니다. 네, 대전 네, 직접 맞아야 돼요. 네. 하이원 뭐 구단 관계자들이 이렇게 또 마스코트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코트도 한 자리 차지했네요. 그러네요. 네, 옆 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하얀 공 처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하얀 공을 많이 빼놔야 돼요. 아, 지금 하얀 공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네. 지금 두꺼운 두께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짧은 현상이 일어났고요. 옆 돌리기를 시도했는데 네, 많이 짧았습니다. 김영호 선수가 지금 원뱅크를 밀어서 한번 쳐보려고 하나 봐요. 우와! 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이 공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지금 돌고 있네요. 네. 지금 빨간 공이 좀 더 단쿠션 장쿠션 쪽에 붙어 있었으면 괜찮았거든요. 지금 떨어져 있는 위치가 지금같이 좀 될 확률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씩씩합니다. 와, 네, 씩씩해요. 네. 전진하는 힘을 이용해서. 네. 득점이 됐더라면 아주 멋지게 득점이 됐을 텐데요. 자 11대9 자 두 점 차로 하샤시 앞서고 있는데요. 옆 돌리기. 네 지금 공도 득점이 된다면 다음 공 괜찮습니다. 일적구를 좀 내려놓고. 오 이거 괜찮나요? 오. 일목적구 컨트롤에 너무 신경 쓴 건가요?
지금도 이적구의 위치가 약간은 네. 좀 불안한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너를 돌리면 좀 득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코너를 좀 깊숙하게 돌면 지금처럼 빠질 수 있었죠. 자,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 아, 지금 김영훈 선수가 득점이 완전히 멈췄었거든요. 네. 공장 가동을 멈췄었던 김영훈 선수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1대 10. 아까 1세트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이런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쳤는데 네, 지금도 뒤돌리기 빨간공 분리를 시켜서 네, 회전량을 자, 회전량을 빼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적구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네. 네, 키스가 좀 나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목적구인 빨간 볼이 네. 지금 단단으로 올라오면서 자, 여기 지금 저기서 딱 키스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단장을 원했을 거예요. 네. 단장으로 좀 내렸어야 되는데 자, 어깨도 한번 쭉 펴보고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키스존이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장을 맞았을 네. 때는 키스가 없죠. 이번 왼쪽으로 그냥 아예 갔을 텐데 네. 지금 공 타이밍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기 어깨가 굳어요. 네. 선수들은 지금 넣어치기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키스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원백크 넣어치기? 네. 자, 하얀 공 오른쪽입니다. 드론 입사 각도가 키스는 없어요. 더블 쿠션이 아니라 원뱅크 넣어치기. 어, 아. 한 번 더. 어, 돌았는데요. 저 이거. 이거는 행운이죠. 어, 행운의 득점. 네. 자, 이건 큰데요. 아, 근데 김영원 선수가 잘 쳤다고 박수 쳐줍니다. 네. 자, 13대 10. 이런 거를 좀. 저희 같은 선배 선수들이 배워야 돼요. 네. 네, 잘 쳤다고 해주죠. 모처라 모처라가 아니라 네. 아, 잘한 건 인정하고 내 플레이 네. 잘하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또 좋은 경기력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오, 넘어갔어요. 횡단인데 승부욕이 너무 강해지면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이 프로 선수들은 아까 뭐 김기계 슬림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기력과 함께 이제 스타성이잖아요. 네, 그럼요. 거기에는 선수들의 품성이라든가 자세, 평상시 경기장 안팎에서였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자, 넣어치기입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네. 중요한 원백크 넣어치기. 자, 이거 성공하면 네, 13대 12가 됐습니다. 한 점 차. 김영훈 선수와 하샤시 선수 지금 3세트가 이닝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레이스에서 이런 세트에서 패하는 선수는 충격이 더 크죠? 그렇죠. 분명히 이런 세트가 한 세트씩은 나와요. 네네. 나오는데 이 세트를 지금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옆돌리기는 빨간 공을 두껍게 좀 키스를 제거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오, 박스가 위험했어요. 네. 생각보다 편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빨간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차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키스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볼과는 조금 차이 있게 지금 앞으로 빠졌어야 되는 거죠? 네. 자, 한 번 더 뱅크샷으로 넣어치기입니다. 아, 이거 들어가면 세트 아, 비켜치기 칠 수도 있겠네요. 비켜치기. 네, 비켜치기네요. 네. 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혁 캐슬리언이었더라면 지금 뭐 또 뱅크샷 시도했겠죠? 저는 2점 따위 쳤어요. 지금 2점이 네. 남았기 때문에 PBA 투어에서 뱅크샷 하면 또 김규혁 선수거든요. 넣어치기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자, 1점을 치고 마무리를 네 해야 하는데 자, 이거 세트 포인트 상황 네, 지금 되돌아오기 3뱅크도 괜찮고요. 빨간 공 스핀볼도 괜찮습니다. 네, 되돌아오기 3뱅크로 가네요. 네. 되돌아오기 뱅크샷. 아, 걸렸어요. 성공합니다. 대단한 김영원.
16살의 자 10대 돌풍의 주역 김영호 선수가 튀르키예 하샤시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앞서갑니다.